안녕하세요. 오늘도 벌초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. 여기 묘소 주인께서는 진주하시인데요. 멀리 살기 때문에 벌초를 못 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하도록 하고요. 여기 찾는다고 조금 헤매긴 했어요. 왜냐하면 말로만 듣고 이렇게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더군요. 가수원도 있고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삥 둘러 있고요.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군요. 그래서 저 위에 가수원 밑에 그 묘소가 있는지 여쭤보니까요, 하나 있다고 그러더군요. 그래서 이 가수원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 있더군요. 풀이 정말 무성하죠. 제 키만큼이나 자란 뭐 새떡이 뭐 억새풀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이제 또 벌초하는 모습을 또 깔끔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벌초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. 여기 묘소 주인께서는 진주하시인데요. 멀리 살기 때문에 벌초를 못 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하도록 하고요. 여기 찾는다고 조금 헤매긴 했어요. 왜냐하면 말로만 듣고 이렇게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더군요. 가수원도 있고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삥 둘러 있고요.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군요. 그래서 저 위에 가수원 밑에 그 묘소가 있는지 여쭤보니까요, 하나 있다고 그러더군요. 그래서 가수원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 있더군요. 풀이 정말 무성하죠. 제 키만큼이나 자란 뭐 새떡이 뭐 억새풀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이제 또 벌초하는 모습을 또 깔끔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신나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가 떨어졌습니다. 갈고 대충 풀을 한번 치우고요. 봉근부터 이렇게 깎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스를 갈고서 한번 해볼게요. 가스 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. 이게 줄이 위로 가는 게 있고 밑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. 이거 줄, 여기 줄. 아, 이거는 밑으로 가야 되네요. 밑으로. 요거는 요거 하고 방금 틀리잖아요. 요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. 요번에 또 다른 걸 썼더니 반대로 되네요. 자, 그러면 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네, 조선 날씨 참 좋습니다. 이걸로 풀 걷어내기. 무게중심을 잡아주니까요, 좋아요.
잠깐만 쉬었다 할게요. 아, 여기다 역시 돌이 많이 튀네요. 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돼요. 날은 뭐 크게 이상은 없네요. 끝이 약간 조금 뭐 상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도 계속, 여기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많이 잡았어요. 많이 잡았고, 이 앞으로 좀 훤하게 확 쳐내버려야죠. 그래야 또 다음에 그 벌초 하시는 분들이 편합니다. 아, 그러면 계속 이어지도록 해볼게요. 비는 뭐 조금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. 아까 오전에 비가 오는 듯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계속 이어질게요. 옆에 사람이 있으면 켜주면 되는데.
나무가 좀 많네요. 그래도 웬만한 그런 나무 다 나갑니다. 다 나가고 이제 뭐 절반 하고 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요. 아, 이제 아, 요 정도 했으니까요. 뭐 금방 할 것 같아요. 풀 거면 해고 또 한번 살짝 골라 주고요. 아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에 또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